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방송이네요. 자, 4월 22일 월요일 밤인데요. 크루도일 실전 매매하면서 분봉 매매 강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크루도일이 이제 월물이 넘어가서 유월물 거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애매하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냐? 자, 강력한 상승세에 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란 원유 제재 우방 국가들 유예해 줬던 거 아마 다음 달 2일로 마감되는데 그 시한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래서 유가가 상당히 3% 이상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1봉이고 30분봉, 5분봉, 1분봉인데요. 강력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그냥 쫙 올랐어요. 30분봉에서 오른 거 보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런 날은 좀 쉬는 게 좋은 것인데 제가 지금 많이 떨먹떨먹 하고 있어요. 부담스럽거든요. 무엇이냐? 상승으로 따라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강력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조정으로 따라가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열었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되는데 일단 좀 지켜보면서 한번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원칙대로 한다면 이제 여기를 저항권이기 때문에 밑으로 하방을 보는 게 맞는데 역발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는데 결정을 못했어요. 마음속에는 역발상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올라서 밑으로 때리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이 올랐잖아. 야, 조정 받겠지. 밑으로 보려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위로 때리고 싶은 생각 많이 들어요. 그냥 쉬어요. 아유, 승부에 있어서 너무 도망댕기면 안 된다 싶어서 일단 승부 들어갑니다. 승부 들어가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뭘로 한다? 위로 걸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저항권이라서 밑으로 보는 게 당연하거든요. 일단 위로 갑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틀리면 깔끔하게 손절하고 나옵니다. 이게 역발상이에요. 강력한 상승 이후에 여기가 눌리겠지, 밑으로 처지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체결됐습니다. 반대로 위로 더 치고 간다 이겁니다. 야, 이거 맞아떨어지면 진짜 죽이는 건데 한번 봅시다. 나쁘지 않아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오늘 승리해내면 박수 많이 쳐주셔야 돼. 정말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 당연한 거를 뒤집는 게, 그 당연한 걸 뒤집는 게 이 추세예요. 여기 대박 올랐는데 여기 흔들흔들 하니까 여기서 밀리겠지?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치고 갈 수 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좀 긴장돼요. 이번엔 진짜 조금 긴장됩니다. 호흡이 가빠지는 거 느끼십니까? 호흡이 약간 가빠요. 약간 긴장돼요 지금. 평소하고 달라요. 아유. 틀리면 깔끔하게 손절하겠습니다. 맞으면 대박입니다. 맞으면 위로 쫙 뻗어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맞으면 50포인트 올라가니까 50포인트도 보입니다. 66달러. 여기 저항인 것처럼 보이죠? 이거 뚫으면 위로 갑니다. 그러면 밑으로, 야, 이제 조정 받겠지 하고 하방으로 때렸던 애들 다 죽어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무리하게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위험하거든요. 자, 27.3패, 27승 3패, 1430만 정도 플러스 나고 있는데 오늘 누적 수익 최고로 넘어가느냐?
오늘 승부를 걸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긴장되죠? 오래간만에 또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매매를 좀안 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매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긴장이 돼요,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걸 반대로 했거든요. 여기 저항으로 보여요, 저항으로. 근데 반대로 했습니다, 지금. 알고도 반대로 한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자,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닥터케이가 경험이 많거든요. 이거 일반적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눌릴 거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역발상입니다. 더 치고 갈수 있어. 이걸로 지금 승부 걸었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2포인트 올랐어, 2포인트. 선물 2포인트면 장난 아니거든요. 위쪽으로 성공합니다. 성공, 예, 일단. 위로 간다! 우후! 야야야야. 계속 가, 그냥. 이것들은 많이 가거든요. 예, 지금 챙길까 말까 고민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더더가 일단 더들어갑니다. 야, 지금 몇분 됐어? 8분 만에 그냥 50만 원 일당 나오겠네. 아, 참.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까불지 않고 일단 다 청산하고 좀 까불겠습니다. 야, 힐링님 죽이잖아요. 여기 이만큼 오르고 눌리려고 하는데 반대다 올라간다 딱 걸었어요. 매도 야.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절반 챙겨요, 일단. 와. 짜릿해. 완전 승부 걸었는데 바로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어. 여기 저항인데 위로 간다고 때렸어요. 야, 참.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야호! 괜히 절반 끊었어.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 다 튀어나와요. 위로 붕 가면. 그런 날 옵니다. 제가 손딱 붙잡고, 그런 날올 때까지 제가 딱 같이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야, 근데 오늘 너무 퍼펙트하다. 이거 아무도 잘 생각 못 하는 거거든요. 오를 만큼 오르고 밑으로 까지기가 10상이고 30분 봉에서도 21선 까졌어. 여기 딱 저항이야. 밑으로 때려야지 푹 들어온다고 하방으로. 그런데 상방이라고 딱 때렸어. 빵! 바로 갑니다. 야호! 야, 진짜 안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내려오면 매수 또 들어가면 돼요. 아까울 거 없어요. 그냥 갑니다.
60, 한 5만원 가고 있습니다. 아, 더 들어갈까?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아, 좀 팽이. 아, 너무 쉽게 던졌어, 이거. 아. 전고점? 전고점? 이거 뚫으면 완전 대박인데, 붕, 들어갑니다, 이거 뚫으면. 야, 한개더 넣어버릴까, 이거? 눌리면 더 삽니다. 이거 그냥 하긴 좀 그래. 한개 들어갑니다, 일단. 이제 눌리면 어떻게 된다? 상방으로 그냥 계속 사면 돼요. 일단, 매도 청산.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됐고요. 체결됐습니다. 들어가는 건내거 아니고, 들어가면 그만할 수도 있습니다. 딱 10분 만에 67만 원 벌었어요. 자, 눌린다? 일로 눌리면 매수 들어갑니다. 60까지 눌려주면 그냥 매수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공개로 돼 있는 거 맞죠? 3명 들어와 있어, 3명. 야, 참. 아, 들어간다, 이거. 아. 아, 한개 들고 가는 게 맞는 건데. 모르겠어요. 한개 그냥 들어갑니다. 까짓 때 까지더라도.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눌려주면 또 매수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 삐릭삐릭하다 위로 가면 진짜 손못 대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근데 이건 더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인제 한번 올랐거든. 힐링님, 인제 하나 뚫었어. 여기 있는 애들 다 놀래가지고 지금 막 던지려고 막 하고 있어. 위로 치고 하면 더 나온다니까.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뭐 무조건 너무 높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20틱밖에 안 올랐어. 여기 해봤자, 30 해봤자, 76이면 45틱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 위로 더 치고 갈수 있는 상황 되거든. 지금 막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잖아. 이래서 들어간 매수 주문이 겁니다. 접수됐습니다. 과감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먹어놓고 또 들어갑니다. 완전 꼭대기 들어간 건좀 달라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하, 윗방향 맞아, 윗방향 맞아.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지금 손절 놀래도 손절 좀 넣고 있는데 막 손절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어. 여기 막 물려 있는 애들, 여기 좀 물린 애들, 그죠? 위로 한번더 치고 하면 우두두두둑 다 나옵니다. 그래서 더 갑니다. 또 성공. 물량 실어 가는 거 성공. 헝기야, 수줍게 인사를 왜 해? 남자답게 인사해야지. 잘 쉬고 있냐? 야, 형은 또뭐 10분 만에 66만 벌었다야. 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밑으로 꼬꾸라지게 보이는 게 보통 사람의 생각인데 반대로 올라간다고 딱 때렸어. 응? 야, 퍼펙트. 야, 짜릿해, 진짜, 이번에. 퍼펙트한 분석 성공이거든. 자, 이번에 안 던져, 이번에는. 좀 시원찮아. 여기 처지면 60이니까 버틸만 하긴 한데, 아, 여기서 밀리면 곤란한데.
밀리면 곤란한데 띄우면 또 더 많이 가거든요. 이 성부랑 그럴 필요가 있어. 장대 양봉 박았어요. 여기 저항을 장대 양봉 푹 박으면서 띄웠어요. 그럼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65.96, 66 정도까지 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숨을 틱 또 먹는 거거든요. 60만 또 플러스. 자랑지라면 안티가 생기면 안티 생기면 할 수 없죠. 뭐 형한테 배워야지. 안티 할 게 아니라, 그죠? 형 어떻게 하면, 와 밑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위로 때리죠? 이렇게 배워야죠, 그죠? 또 위로 갑니다. 까불면 안 되는데 느낌이 좀 왔어. 위로 갈 것 같은, 위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왔어요. 하, 가볍게 100만 플러스 간다 아닙니까, 그죠? 야, 짜릿해. 이거 진짜, 와, 오래간만에 매매해서 그런지 가슴이 아직 진정이 잘 안 돼요. 막, 와, 긴장이 되게 되는데.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일단 매도 했고요. 좀 기다립니다. 눌려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양봉으로 강하게 치고 가야 되는데 가다 밀렸어요. 그럼 뭐 천천히 끊었습니다만. 자, 마음 편하게 좀 기다릴게요. 여기 밑에 좀 내려와야 부담 없는 자리고 이제 좀 기다립니다.
고생했어요. 야, 저도 터널 증후군 때문에 되게 고생했는데 신경 넓히는 거 그거 했는 모양이죠. 아유. 제가 아파봐서 알아요. 얼마나 아픈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잘 챙기십시오. 여기가 빠르게는 일본봉에서 취직권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갑니다. 또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더 쳐져도 취직권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할 겁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구 시술 받았으면 위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남겨도 돼요. 걱정이네요. 빨리 완쾌하십시오. 저도 터널 증후군 아직 있어요. 조금만 핸드폰만 많이 쥐고 있어도 손목 아파요. 그래서 또 올라갑니다. 일단 막 공방 일어나죠. 여기 취직권이거든. 일본봉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추세로 갈 때는 과감하게 해도 별 문제 없어요. 왜? 약간 쳐져도 밑에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역추세로 할 때는 과감하게 하면 안 돼요. 역추세로, 그죠? 여기서 밑으로 보거나 그걸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위로 치고 가면 추세대로 가기 때문에 겁나거든요. 근데 추세, 지금 상승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조정받을 때는 조금 과감하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28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오버랩이 좀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 좀 뵀거든요. 그냥 어머니 아닙니까? 힐링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제 집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애들의 또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들은 자기 인생 많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거 참 존경합니다. 그런 부분은 남자들하고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성공에는 죽이는 건데, 야. 식당 하시려다가 주식 하려고 한다고 주위에 좀 이야기 하셨다면서요. 빠르게,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이제 직장 있을 땐 좀 많이 힘들었을 건데 왜냐하면 이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쉽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컴퓨터 딱 세팅해 놓고 하면 지금까지 그래도 몇 개월 동안 공부하셨으니까 조금 직장에 계실 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이제 여기 5분봉은 5일 지지권이고 여긴 20일 지지권에서 막 무너지려고 하는데 위로 땡겨 올리면 또 수익이고요. 약간 쳐져도 지지권 있기 때문에 적당히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여기 밑에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상방을 볼 텐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확 무너지면 여기처럼 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면 다시 밑으로 확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끈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되게 양방으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쉬어 가십시오. 힐링 하셔야죠. 세게 쳐지네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유달리 긴장이 많이 되네요. 아, 지금 뭐 시작한 지 벌써 30분 다 돼가는데 마음이 별로 안 편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지금 몸에 긴장감이 도는 게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매수 안 합니다. 여기 깨고 내려가면 손절할 겁니다. 먹은 거 다 토해도 손절합니다. 왜 긴장을 하는가 하면요, 몸이 옛날 상황을 기억해서 그래요. 몸이 옛날 상황을 기억해서. 제가 수많은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막 가다가 밑으로 팍 깨지고 다시 들어올리고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몸이 지금 긴장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100틱 올라가다 100틱 내려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럴 때는 많은 경험이 오히려 좀 독도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런 랠리 구간에서 오링 나고 끝장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마지막 물량 다 실어버리거든요. 여기서 막 추가하다 여기다 있는 거 넣는 거 다 때려넣습니다. 여기 그래 2포인트 올랐는데 조종 안 받겠지 때렸는데 위로 치고 가잖아요. 끝납니다. 그냥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추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봉을 한번 보여드릴까? 일봉으로 보면 보편적인 생각을 완전 뒤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뭐 말하는 동안에 또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는데 110달러, 120달러, 110달러에서 빠진 겁니다. 그죠? 2010년 110달러 갔었어요. 그리고 42달러까지 빠집니다. 쫙 빠집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섣불리 좀 올랐다고 뭐 내리겠지 생각하면 걱정나는 겁니다.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베팅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이 주요했죠. 일단 올랐는데 조정 받을 거야 아니라 그래 여기서 역발상으로 밑으로 꼬꾸라지겠지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위로 한번 때려보자는 게 지금 현재는 성공인데 모르겠어. 끝까지 가봐야 돼 지금.
먹은 거다 토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이게 뭐 비중이 크니까.
자, 좀 처지고 있습니다. 말고 올라갔던 거 그대로 다 처지거든요. 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손절했습니다. 거꾸로 상황됐어요. 채 먹은 거다 토하고 먹은 만큼 더 내줬어요. 손절했습니다. 좀 지켜봅니다. 자, 여기 지지할 걸로 예상하고 조금씩 추가했는데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손절한다 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인제 반등하면 밑으로 때릴랍니다.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갔으면 위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되거든요. 강하게 치고 갔는데 못 올라가고 그냥 대밀렸습니다.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할랍니다, 이제. 또 위로 가면 또 손절합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이번에 위로 돌고 하면 완벽한 실패하는 겁니다. 야,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지 못했는데 다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완전 뭐 바보 되는 거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손절 3번 하고도 플러스로 마감하는 거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손절 겁내면 안 돼요. 야, 아까 90만원, 100만원 플러스였는데 지금 손절하면 80만원 마이너스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니다 싶으면 끊어야 돼요. 오, 미남님 요새 열심히 들어오시는데 반갑습니다. 잘 먹고 있을 때 그만했어야 되는데. 한 100만 먹고 있다 토해냈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손절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손절할 때 손절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먹을 때도 비정상에 가깝게 먹었습니다만 여기서 밑으로 처지는 게 맞는데 위로 갈 것 같아서 위로 그냥 때려버렸거든요. 여기서 이 봉 나오기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대로 쳐져버립니다. 그래놓고 또 땡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손실 커집니다. 아, 또 올라간다.
짜증나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얼른 들어왔죠. 10분 안에 100만 먹었었어요. 분봉 매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어려워 보여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흐름이 움직이는지 공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주가가 눈에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승부 그렇습니다. 여기 저항권이 다 보고 그죠? 여기서 밀리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올라가면 손실 큽니다. 올라가면 잽 깨져요. 오늘 밑으로 쳐지면 만회해냅니다. 승부 걸었어요. 어차피 잃는 거 아니면 버는 겁니다. 승부 걸었어요. 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무너지면 텅텅 비었거든요. 이격이 큽니다. 그죠? 일단 지켜봅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현우 반가 반가. 와, 쪼려가지고 못 들고 있겠다. 끊어가면서 가야지.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일단 강한 상승 이후에 밀렸고 다시 재반등하다 대밀리면 이게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인데 오늘 워낙 이 박스가 나면서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거든 지금. 쪼려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또 위로 이게 정석적으로는 밑으로 조정받는 게 정석이거든 지금. 근데 내가 여기서 현우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했는 줄 아냐? 여기서 위로 때려버렸다. 위로 간다고. 여기 저항이잖아. 퓨 날라가 잘 먹었거든. 여기 지지에서 샀다가 다시 손절하고 일단 또 내려가네. 손절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직전이잖아요. 하, 이 다 들고 있으면 밑으로 빠지면 완전 더 플러스인데 쫄아가지고 들고 있지 못해. 그래도 줄였잖아. 줄이고 이제 플러스 전환이다. 이거 쳐지면 작살이야. 이거 여기 깨지면 야호. 아, 따 스펙타클하네. 끝났어 거의. 야.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이건 깨질 가능성 상당히 있는데. 일반적인 건 매도가 맞거든.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았어. 한번 페이크 내지는 한번 더 올라갈 것 같았거든. 이게 올라갔으면 쭉 가야 유진데 너무 많이 올랐거든 사실은. 가는 초가 더 대밀리니까 밑으로 확 쳐지잖아 일단. 이제 방향 잡힌 것 같아. 올로 매도입니다. 매도 때릴 거예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두 개나 한번 들고 가보자. 아휴, 삐리삐리 하다가 밑으로 훅 쳐지면 여기 46 가도 내 단가 위협 안 하거든. 아, 근데 그렇게 하긴 좀 아쉬워. 그러면 안 돼. 근데 이래 하다가 밑으로 훅 쳐지면 못 따라간단 말이지 잘. 여기가 때려 박히면서 밑으로 쳐지는 게 거의 확률이 한 70% 이상으로 이제 바뀌었거든.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잖아. 왔다 갔다 하다가 가다가 실패하고 내려오면 이거 일종의 페이크일 수도 있거든. 일단 입으로 자꾸 나불나불 안 하고 이거 해야 되겠어. 잠깐만.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는 볼린저 하단 깨면 매도 들어간다고?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하단 깨면 매도 들어가지 말고 위로 올라오면 46 오면 매도 때려. 그게 나. 이거 깨면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올라오면 여기 인근
올라오면 매도 때려 그냥. 그게 훨씬 나아. 야, 그래도 플러스 전환 다시 했네. 다행이다. 야. 난리 아니다. 10시 아니야. 아까 시간대하고 조금 다르거든, 또. 아, 오늘 내가 긴장을 되게 했거든, 아까. 몸이 반응하는 거야, 몸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은 몸에서 반응이 와, 벌써. 안 믿기지? 나 아까 방송에서 계속 긴장된다 그랬어. 이게 일반적인 상황 아니거든, 절대. 여기서 다 틀려, 또, 이 밑으로. 그죠? 반등 나오면 여기 올라가는가 싶어. 여기서 많이 틀려요. 그래놓고 바로 밑으로 꼽아버리잖아. 야. 이제 올라오면 매도 때립니다. 이거, 매도가 맞아요, 매도가. 한 개지. 한 개는 더 들고 가. 얼추 근처 왔잖아. 매도 때리기 시작하면 돼. 매도 이렇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쉴컴 밑에서 팔아먹었잖아. 응? 그리고 다시 매도 포지션 늘려나가는 거야.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갑자기 현우한테 1대1 레슨하고 있네. 체결됐습니다. 이거 다시 들고 올라간다? 너무 웃기지 않냐 그러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망하는 거지 뭐. 크게 망하는 건 아니지만 저항을 대박 뚫고 올라갔는데 밑으로 추가 상승 못하고 밑으로 빠지다가 재반등 넣었다 밑으로 훅 쳐졌는데 또 올라간다? 그건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 응?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30 깨졌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야. 여기 30분 봉으로 보면 막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이격이 엄청 크잖아. 이런 거 원래 무시 못하는 거거든. 뭐가 무서우냐, 쌍봉, 쓰리봉에 가깝게 쳤어. 여기가 치고 갔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뚫고 올라가야 계속 지속 상승이거든. 그게 아니고 고점이 자꾸 높아지잖아. 고점이 아니 낮아지잖아. 자꾸 그러면 힘 다 떨어졌다는 거야. 그거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이격이 많기 때문에 밑으로 쳐질 게 충분히 있다고. 이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해내지 못하고 이 봉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으면 이거 생각 잘 못하는 거거든. 왔다갔다 다 당해. 무슨 말인가 하면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상방으로 따라가가지고 밑으로 쳐질 때 손절하고 다시 여기서 하방 때리거든. 밑으로 더 갈까 싶어서. 왜 여기 깨지니까. 그럼 반등할 때 또 손절하고 위로 올라갈 것 같아 또 상방 가거든. 그럼 또 손절하고. 그럼 없을 것 같아? 많이 해본 거다 내가. 그렇게 된다고. 선물이 그게 무서운 거야. 이쪽 저쪽으로 양방으로 다 깨지는 게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현우가 방송을 열심히 안 들어서 그렇지. 21선까지 지지, 아 21선, 일봉이 21선까지 빠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한 상황 아니다 했는데, 거기서 인버스 때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놓고 훅 들어올리잖아. 그러니까, 조금 큰 그림을 먼저 잡을 줄 알아야 돼. 오히려, 셀트리온, 뭐, 들고 가도 되는데 사실은 뭐 끊었다 치자. 그러면 다른 거 좋은 종목 있는 거 다 보고 대형 우량주 반등하는 시점 딱 기다렸다가 그거 담아야 돼. 그게 훨씬 잘하는 거다. 아직까지는
기관 외국인 1,300억 가까이 양 매도 넣으다가 구두하면 뭐 조용하잖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상황 아니거든. 종가 매수에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오늘 이거 뭐 어떡하려고 그러냐. 야, 최고 취약한 구간이거든. 추세 매매하는 사람이 우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왔다갔다 이 안에 박스권에서 왔다갔다 하면 최고 취약해. 왜냐면 여기 무너지는 듯 하면 아까 너 이거 무너지면 매도 때린다 했잖아. 매도하면 바로 올라오고 손절,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매수하면 내려와서 손절. 박스권이 가장 약해. 그러니까 추세 매매는 원래 정상적이지 않아. 이게 이거 봐봐, 이렇게 밀리다가 또 땡기잖아. 이거 이평선 다인데 이거 뚫는다고? 자랑 뚫을 펌이다. 야, 너 지금 이거 뭐야? 이거 그 모의로 하는 거야 지금? 현우야, 모의로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로 하는 거야? 모의. 그래. 근데 지금 잘 모르겠어. 이거 정석적으로 안 움직이잖아. 근데 하방이 맞는 건 맞거든 지금.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적어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찍으면 뚫으면 여기서 위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밀렸다? 그럼 반등 또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 봉이 양봉이었어, 원래. 이게 위로 가는 거. 그럼 위로 막 쏠린다고. 그리고 위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이 다 뚫었잖아. 근데 어떻게 됐나? 밑에 확 죽었거든. 그럼 위로 가기 힘들어, 이거. 아이고, 아이고. 위로 가기 힘들어. 야, 봉 하나하나 가지고 뭐, 이야기하지. 의미가 다 있어. 의미가 있다니까? 근데 모르겠어. 워낙 지 맘대로 움직이니까 손절할 각오하고 딱 해야 돼. 이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결코 안 쉬워. 근데 정석적인 매매가 몸에 딱 배어 있잖아. 한번 해볼 만하다. 페이크는 다 그냥 내줘. 페이크는 응? 올라가는 것 같아가 따라 들어갔잖아. 나는 적당히 잘 청산했지만 길게 한 들고, 이거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봉이거든. 장대 양봉 아니야 이거. 다 뚫고 길게 들고 가자 싶어서 이렇게 많이 갈 수 있거든. 그런 거 손절 어느 정도 각오하고 정석적으로 해봐. 그러면 정석적으로 하면 이길 확률 나중에 많이 높아진다. 페이크나 당할 거 당해주고. 왜냐면 너를 흔들려고, 사람 앤드 컴퓨터가 너를 흔들려고 이게 주가 흐름을 만든다니까. 없을 것 같아? 슈퍼컴퓨터 다 붙어있어요 여기에. 비교적 그래도 정직하게 움직여서 그렇지. 모를 것 같아. 여기 뚫으면 매도 때린 애들 다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붕 띄우는 거야. 예를 들면 밑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큰 세력이. 그리고 가는 척 하다가 위로 더 이상 안 가고 밑으로 쳐지고 빵 깨버리면 밑으로 확 빠지는 거지. 소설 많이 써봐야 된다. 아이씨.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밑으로 쳐질 때가 됐어요. 이게 여기 장대양봉으로 말아 올리고 여기까지 갔는데 또 밀리잖아.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까불면 안 돼. 진짜 중요해 지금. 나는 하방으로 볼란다. 여기 3위를 깨는 순간 장대 연봉이 딱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 벨이 굿인데 비중도 뭐 4개 정도면 버틸만 하고. 그래, 그게 중요해. 첫 번째 거래에서 딱 플러스 나고 딱 가는 게 중요해. 그럼 마음 편안해지거든. 또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니까 그거 있잖아, 룸이란 거 있잖아. 뭐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앰프나 이런 데 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뭐 권력, 뭐 그걸 룸이라는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내가 마음에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내가 첫 번째 매매에서 약간 성공하면 그게 운신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거든. 이런 공간이 그럼 훨씬 잘 돼. 첫 판부터 막 깨지고 들어가 봐봐. 만해야지 해가지고 더 안 된다니까. 힘들어 그게. 근데 뭐 누가 읽고 싶어 읽냐? 그지? 그러니까 참 잘해야지. 그러니까 쉽지 않아.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한 20틱 손절 걸어놓고. 20틱 하긴 좀 그렇거든 사실은. 20틱 하면 66이잖아 76 넘어가면 실패거든 완전. 근데 30틱으로 손실폭으로 잡긴 너무 크긴 커. 적당히 손절 라인 딱 걸어놓고 가만 냅두면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밑은 제한을 크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 그거는 뭐 권장할 건 아니고 일단 쉽게 안 밀려. 야 이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나는 매도로 마음 굳혔어. 여기 실패하는 거 보고 매도로 마음 굳혔어. 여기 실패하는 거 보고.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위로 가야 되거든.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근데 다시 쳐지는 거 보고 아 강하게 넘어가기 힘들겠다 라고 일단 예측하는 거야 지금.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솔직히 여기 76 이상 돌파하면 몰라, 76 돌파 전에는 하방이 훨씬 우세. 문제는 야 아까는 여기는 위로 간다며. 여기가 실패하는 거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바꾸기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 상황 상황의 상황을 딱 분석을 하는 거거든. 여기가 이렇게 강하게 뚫었으면 위로 가야 돼. 근데 강하게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쳐졌다가 다시 반등 시도 넣다가 개 실패하고 밑으로 밀렸잖아. 그럼 밑 거의. 아 아까 그 체결됐어야 돼. 6개 딱 체결된 죽이는 건데. 아. 여기 깼다면 난리나. 30 딱 깼다면 난리 난다니까.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난 승부 봤다. 그냥 올라가면 손실 제법 나는 거고 밑으로 처지면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 이게 지금 정석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박스권 여기 안에서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탄다고 포기하기도 좀 섣부르거든. 일단 더 지켜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There's a pack of wild dogs in that cipher. You sure you're ready? Yeah. Okay, then go get them.
야, 진아, 돈 꼴고 있다, 임마. 요 옆에 마이너스 봐봐, 마이너스. 아침, 아까 신나게 잘하다가. 그래. 빨갛고 파란 것만 본 거야. 빨가니까 돈 버는 것 같았지. 만에 다 돼간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현우야, 돌파로 보고 싶다야. 돌파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빡빡수건이거든. 자, 여기는 올라탔으면 가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 실패. 밑으로 쳐졌으면 강하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들어올리니까 또 하방도 실패.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돌파한 순간 손절하고 상방으로 걸었는데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그게 추세잖아. 20일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고 볼린저 밴드 확장됐다가 수축이 좀 됐고 위로 띄울 수도 있다 생각이 좀 드네. 쫓아갔다 일단. 넌 매도 때렸다고 7호에 때릴 거라고? 넌 지금 매도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띄우는 순간 매도 작살 나는 거야 그냥. 내가 매도 들고 있다 여기서 손절했잖아 여기. 손절 안 했으면 작살 났어 벌써 아까보다. 1분봉에도 돌렸다? 5분봉에도 일단은 위에다? 30분봉도 20일 장대 양봉을 뚫었다? 1봉도 일단 양봉이다? 이러면 위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워낙 막혀 있어가지고 가는지 안 가는지 봐야 되는데. 가야지. 가야 돈 벌지. 야. 사실요, 좀 전에 여기, 이런 데서 한번 쭉 가줘야 이게 뭐가 돼주는 건데. 실컷 팔아놓고 다시 쫓아갔거든. 사실 여기 정도 6-3 정도 눌려주면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6개밖에 안 따라가 그나마 다행인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오늘 이겨내면 참 의미 있는 건데. 내가 손절을 많이 할때세번 하거든, 하루에. 세번 하고도 플러스 낸 적이 많아. 몇번 돼, 지금. 손절 뭐두번 하고 수익 낸건 수도 없고. 근데, 이들 쳐지면 안 되는데. 아이. 빵이 무너지네 이거. 근데 위로도 갈수 있을 것 같아.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왜냐면 죽으려면 여기서 죽었어. 벌써 죽었어 여기서. 장대 음봉 여기를 안 들어올리고 여기서 팍 쳐줘야 되는 건데 안 쳐지거든. 왜? 추세가 상방이거든.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어도 위로 조금만 올라가려 그러면 매도 때린 애들이 겁이 나기도 하고 상방으로 쏠리는 애들이 막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붙었어. 어쨌든 한판 붙었어 여기서. 가는 쪽이 이기는 쪽이지. 취소 주문이 너무 접수됐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냐? 밑이든 위든 가는 쪽이 이기는 거야. 많이 간다 그리고 그쪽으로. 근데 요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아까 여기가 무너지니까 하방으로 한번 노려봤는데 실패했잖아. 역시 위쪽이 맞긴 맞아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다, 야. 가봐야 되지. 주문이 거부됐습니다. 주문이 거부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위로 띄움이 많이 가는 거야. 하방으로 때렸던 애, 때리려고 한 사람 많거든. 아까 그랬잖아. 여기서 내가 하방 들어간, 자, 내가 딱, 아까 여기에서 아침이 아니라 아까 딱 시작할 때 여기 딱 보고 난 딱 맘 먹었어. 아, 사람들 하방으로 많이 보겠구나. 왜 많이 올랐거든? 나는 상방 볼 거야. 위로 갈 거야, 분명히. 어느 정도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 위로 대박 띄워버려. 그 다음 바로 이게 시장의 사람들 대부분의 심리하고 조금 다른 정석적이진 않는데 큰 추세의 흐름을 나는 그렇게 간파를 한 거거든. 윗방향이다. 그리고 주식이 뭐 기술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심리하고 억수로 많이 연관되어 있거든. 이거 봐봐. 너무 많이 올랐잖아. 출렁출렁 하잖아. 처질 것 같지. 처질 것 같아가 밑으로 많이 쏠리면 위로 뛰어버려, 오히려. 그리고 갔는데,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다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추가 들어갔는데, 처지길래 그냥 손절하고, 하방 봤는데, 적당히 끊어냈고, 추가로 더 들어갔던 게 이제 배착이지. 여기 31일, 여기서 밑으로 갈까 싶어서.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볼린저 상하단 조심해야 돼.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 훨씬 많거든? 그래, 진이 다음 보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내려가는 확률보다, 뚫고 올라가는 확률보다, 아, 안으로 들어오는 확률이 되게 많거든? 어쨌든 그런데 여기 손절했어. 하방으로 때렸던 거. 여기서 안 쳐지고 다시 올라탄다는 거는 위쪽이 원래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훨씬 가능성이 높거든. 여기 있던 애들 미련 못 버리고 있어. 내처럼 아까 하방으로 들어갔던 애들이 여기 아직 미련 못 버리고 있다가 위로 붕 띄우면 두두두두두 다 나오기 때문에 랠리가 아무튼 오는 건데 그래 되면 난 이제 돈 좀 세는 거지.
자, 지금 여기서 계속 박스권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이 돌파하는 거 이거 참 뚫고 올라가나 싶어서 들어간 그게 또 하나 조금 문제가 되는 거지. 뚫고 올라가면 좋은 건데, 그지? 안으로 또 들어와 버려. 완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진짜 답 없는 거야. 우리 추세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횡보하면 그냥 지금 뭐 많이 깨진 것도 아니야. 몇백 깨져 그냥 올라간 돌파하는 듯해서 따라가면 안으로 들어와 버리고 밑으로 빠지는 듯 해가지고 밑으로 때리면 또 올라오고 이러면 완전 착살나는 거야 지금. 아, 큰일 났어. 이게. 아까는 애매했는데, 아까는 이런 상황들 나오면서 애매했는데, 밑으로 안 깨면 위로 간다 보는 거지. 여기 밑으로 강하게 안 깨면 위로 간다 보는 거지. 그럼 오늘 하나, 팁 하나 말해줄게, 현우야. 너는 밑으로 깨는 거나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마. 어디 한다? 중심에서만 해, 중심에서만. 밑으로 내려간다 싶으면, 들고 있으면 상관없고, 여기 중심이잖아? 이때 못 들어갔다면, 반등 넣을 때 여기 중심에서 하방 때리면 일단 먹잖아, 또. 밑으로 쫓아가지 말고 나처럼 아까 쫓아가 이 지금 두번 쫓아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자꾸 된 거야. 그냥 적당히 하방은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잖아. 밑으로 까질 것도 보이고 올라갈 것도 보이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손절하고 이렇게 잘 끊어 놓은 건 있는데 가능한 한 중심권에서 윗방향이든 밑방향이든 그렇게 대응해 봐. 그러면 확률 많이 높아진다. 뚫고 가고 뚫고 내려가는 거 패스해. 그러면, 야씨, 많이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는 거못 먹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한번 이야기해봐. 넌알것 같아. 아니, 중심에서 해서 돌파할 때 이거 안 쫓아갔어. 밑으로 깨고 내려갈 때 안 따라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만약에 그쪽으로 터지면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너? 똑똑하니까 알 거야, 아마. 위로 안 쫓아가고 밑으로 안 쫓아갔어. 근데 그쪽으로 터졌어. 그렇지. 그 말이야. 올라가는 거 놓쳤잖아. 못 따라가가지고. 아까 이 따라갔는데, 만약 올라가면 대박이지. 근데 안 따라갔어. 왜? 자꾸 안 들어가 하니까. 올라갔다가 눌려준다고. 뭐 쭉쭉쭉쭉 가는 경우 있는데, 그럼 안 들어가면 되지. 이거 뭐못 먹어서 아깝긴 한데, 손해는 아니잖아. 올라갔다 눌려주면 이제 지지되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깨졌잖아? 못 따라갔잖아? 아니면 깨지는 거 진짜 확인하고 딱 따라갔든지, 반등 넣을 때 다시 때리면 돼. 그거야. 눌림목 매매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너가 정답을 이야기했어. 그렇게 하면 돼.
니는 왜 그렇게 하냐? 내보고 이야기한다면 시도는 했지. 시도는 했는데 실패다, 실패. 그러니까 그럼 물량 되게 많이 실기보다는 여기까지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가 베스트 타이밍이거든. 그럼 여기 따라 들어갔다 해도 70이니까 여기서 매수 매수해가 추가하면 65 정도밖에 안 되잖아. 아니면 여기 찔끔 여기서 많이 들어가면 반등 넣으면 플러스거든. 근데 여기서 자꾸 갈것 같으니까 자꾸 더 싫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금 잘 못했지. 위로 좀 갔으면 좋겠다요. 레고 예야. Yeah. 모의 큰 규모로 하지 마. 못해. 간이 쪼려가 못해. 두 개만 딱 해. 두 개만. 그러니까 두 개만 해. 두 개만. 실전해봐. 간이 쫄깃쫄깃 해가지고 네 개, 다섯 개 못해. 너가 모의 금액을 높이면 되지. 1억으로 해봐봐. 10개가 안 되냐. 20개도 되고 다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연습이 안 돼. 실전으로 한다 생각하고 두 개만 딱 해. 두 개만. 더 크게 해봐야 안 돼. 심장이 콩닥거리고 못 한다니까? 나는 20개인 사람이다. 20개. 그러니까 10개로도 버텨내지. 두 개, 모의로 막 10개 하다가, 실제로 한 서너 개 해봐봐. 막 40만, 50만, 100만 막 움직이는데, 간이 쫄깃쫄깃 내가 못한다. 아, 현우, 똑똑한 것 같았는데, 허점도 있는데, 크루드 오일은 25일이 만기로 알고 있거든? 앞정 3거래일, 영업거래일 전에는 청산만 돼, 청산만. 그러니까 거래가 확 줄지. 지금 나 지금 6월물이다, 6월물. 아씨, 그건 좋은데 밑으로 빠진다.
나 이제 묻지 마. 내 적이니까. 농담이다. 넌 매도 때리고 내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응? 난 매수인데. 야 현우야, 그럼 니 오늘 지금 현재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 없을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갔으니까. 야 손절하고 그냥 상방용으로 가자. 같은 배 타자야. 이거 딱 지지하고 가려고 폼 잡는데. 응? 여기 딱 지지받고 올라갈 것 같은데. 마이너스 70. 같은 배 타자야. 손절하고 상방 걸어 그냥.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기로 이렇게 크게 가잖아. 물론 푹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가고 난 다음에 더 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내가 경험하기론. 왜?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전부 다 조종받을 것 같잖아.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 치고. 와 이거 깨질 때 밑으로 보이잖아. 와 많이 올랐어. 야 한번 조종받고 가도 가겠지. 여기까지만 먹어볼까 하고 하방 때리는 애들 많다니까. 그러면 위로 가는 경우 훨씬 많아. 내가 경험하기로 계속 하방 때리든지. 탈출이 아니라 다이할 수 있다. 조심해야 돼. 완전 1대1 레슨이네.
여 브로 야 돈 70만원 잃고 이렇게 까본 놈 봤냐? 아유. 근데 여기 1400 있잖아. 이 다 본 거야, 다 본 거. 다 잃어도 상관없어, 솔직히. 다 본 거거든. 그지? 상방이 다 했다, 잉? 뚫을 것 같아. 빨리 손절하고 상방으로 잡아, 빨리. 지금 개망신인데 너가 모이니까 내가 그렇게 재미삼아 이야기하는 거야. 아 장난하는 거냐 이거? 좀 가면 좋은데. 아 끝까지 막혀있네. 여기를 딱 뚫으면 세게 가거든. 야 진짜 징하다 징해 진짜. 반갑습니다 재수씨. 제가 현우가 제 동생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되게 정가는 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네요. 형이 상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끝까지 형한테 개겨요. 지금 하방이라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현우가 처참하게 깨지는 걸 지켜보십시오. 옆에서. 여기 야 진짜 중요한 구간이야. 여기서 더 밀리면 진짜 곤란하고 아래꼬리 땡기지 위로 갈 가능성 훨씬 높다. 올라갈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 손절 준비해라 빨리 현우야. 형이 이길 것 같아. 형한테 지금 대드는 거야 지금 하방이라고. 야 넌 뭐이? 난 실전인데 너무 여유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용 쓴다고 되는 거 없어 사실은. 그냥 맞으면 수익 틀리면 손절 그게 다야 사실은. 근데 형이 이길 것 같다 야.
그래, 그게 하나의 포인트야. 뭔가면 지금 어차피 좀 승부 걸어가지고 아까는 계속 짧게 끊기도 하고 짧게 끊기도 하고 하잖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기 딱 내려왔다 치고 딱 올라갈 수 있거든. 미리 대놓으면 딱 하고 올라가면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상도 날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지저항을 잘 알잖아. 대여섯 뛰기 이내는 잘안 깨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5만 원 뛰기 하면 되는 거야. 5만 원 뛰기. 깨질 때 크게 안 깨지고. 넌 많이 봤으니까 알겠지만 내가 스캘핑도 많이 하잖아. 딱 사자마자 바로 그냥 한 다섯 뛰게 대놓는 거. 그게 웬만하면 한 대여섯 뛰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 대체적으로 한쪽으로 쏴 밀리는 거 빼고. 그건 자기가 너무 잘못 들어간 거지. 야, 이 총선 되게 성공하겠는데, 잘하면. 그래서 난 선택을 그렇게 하긴 했지. 대여섯틱 정도를 먹는 거를 그냥 기본으로 한다. 그 대신 너무 강하게 가는 거 보이면 좀더 들어가고. 그렇게 선택을 했어. 원래는 쭉쭉 들고 간 스타일이거든, 원래. 끝까지 말고, 웬만큼은. 근데 생각 진짜 많이 했어. 손절 기준도 그렇고. 근데 27승 3패라는 전적을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어. 적당히 밀린다 싶으면 대여섯틱 정도에서 수익 탁탁탁탁 실현하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 빠빠빠 하고, 간다 싶으면 확실하게 눈에 보이면 좀더 들어가고, 그 와중에 흔들흔들하면 절반은 청산해내고 나머지는 좀 들어가 보고. 야, 더 들어가면 끝내주면 먹지. 맞지? 토해내면 절반이라도 챙겨놨으니까 그게 선순환 되는 거거든.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너하고 나하고 둘 뿐인 것 같다. 야, 한명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핵심 필살기들 다 이야기해 주는데 아무도 없어. 다뭐 하는 거 몰라. 다 주무시나? 12시 다 돼가지고. 이거 몇백 주고도 배우기 힘든 거야, 사실. 내가 생색 내는 거 아니고. 누가 이렇게 다 가르쳐주냐? 나 얼마 잃은 줄 알아, 현우야? 나 10억 잃었어, 10억. 10억 잃고 시장에서 개판 나면서 내가 땅바닥에 뒹굴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터득한 거 너한테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준 거다.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근데 내가 다시 이겨내잖아? 난더큰 사람 되는 거야.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섣부른데. 아. 자기 자신, 자기가 최고 잘 알잖아? 남은 과대 포장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건데, 점점 단단해지, 져가는 건나 확실해. 그리고 뭐 채팅방에 여러 사람들도 있고 다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어. 원래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막 좋아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팍 나가버리고 하니까 참 황당해. 사실은 나가는 건 상관없어. 내가 뭐 숫자 느려가지고 뭐, 졸, 깨 있고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정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래버리면 막, 아, 사람이 막 이렇게 충격이 조금 와. 그게 이제 좀 무뎌지기도 했는데, 이런 게 세상살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진짜로.
물론 실망도 하고 예전에 비해서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예전은, 현우야, 예전은 내가 2년 가까이, 2년 이상 유료방에서나 들을 만한 내용들로 무료방에서 내가 했잖아.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조금 서운할지는 몰라도 예전에 한게더 고마웠던 거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한테 적어도, 전화 한통 하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냥 글자 몇 자로 인연을 마무리한 사람 많아. 너무 서운해,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진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그렇잖아. 응? 그래도 뭐, 응? 참, 오랜 기간 동안에 같이 했는데, 득본 것도 많이 있을 거잖아. 손해본 것도 있겠지만, 누적으로 보면 오래된 사람 치고 나 만나가 손해된 사람 아무도 없다. 최근에 까진 것에서도 옛날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전혀 누적으로 보면 까진 거 아니거든. 근데 기법은 다 배워갔잖아. 내가 다 가르쳐 줬거든, 정말. 하도,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쳐 준건 있는데, 정말 아낌없이 다 가르쳐줬어. 무료방이라고 내가 뭐 설렁설렁 가르쳐준 줄 알아? 아니야. 너가 같이 있어봐서 알잖아. 벌써 오래됐잖아. 너도 한 4, 5개월 된거 같은데. 그러니까 야, 그냥 가벼운 톡 한마디로 이별 구하는 거 보니까, 야, 세상에 이런 건가? 나이 50 먹고도 아직까지 순정이 남아있는 내로서는, 와, 이런 건가 싶다니까. 어우, 짜증나네. 아, 진짜 뭐야 이거.
나좀 화장실 갔다 왔거든 사실. 야, 화장실 갔다 오니까 박살 나 있어. 화장실도 마음대로 잘못 가. 안 던질 거야. 위로 갈것 같아. 얘는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넌 무조건 매도네. 이 밑으로 빠진다 이거 본다 이거지. 손절은 얼마에 걸어놨는데? 손절은 80 정도 걸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안 뛰어넘으면 모르겠는데 뛰어넘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응? 하방 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왜냐하면 확률, 뭐 하방 확률도 나쁘진 않아. 그런데 올라갈 것 같아 느낌에. 뭐 형이 이긴다잉. 야간 선물 뭐 그만.
현우야, 아직 붙잡고 있냐? 쫄깃쫄깃하지? 올라갈 것 같아, 이제. 현우야, 형이 이길 것 같아, 응? 여기 안 보여, 여기? 여기 안 보여? 아래 꼬리 쫙 달고 20일 돌파했고, 횡보 좀 했거든? 볼린지 밴드 확 확산됐다가 줄어들었어. 이제 가도, 물론 왔다 갔다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치고 가도 이상하지 않는데? 60일 먼 게 아니라 20일 돌파했어, 20일. 20일 돌파해서 긴장해야 돼, 긴장. 이제 여길 뚫잖아?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뚫는 순간 난리 난다고, 왜? 여기 3일이고 76이지. 3일이고 76이잖아. 여기 위에도 있긴 하지만 대략 이렇게 보면 한 40틱 되잖아. 40틱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럼 66까지는 갈 수 있어. 뭘 축하해, 아직 멀었는데. 뭘 축하해. 붕 떠가지고 1등 해야지. 것 같아.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하나만 얘기해 줄게. 이런 거 다 페이크다. 이런 거 페이크야. 비교적 우리나라 국내 선물 옵션 시장보다는 조금 양반인 페이크야. 양반인 페이크. 이런 거, 아, 캔들의 기본 성질을 이해한다면 이거 다 알아야 돼. 대박 밀렸으면 밑으로 쳐줘야 돼. 근데 들어올리지 이런 거 있잖아. 밀렸는데 들어올리지 이거 다 어느 정도 페이크 내지는 일부러 출렁출렁 그렇게 만든다고 밑으로 걸으라고 아니면 위로 가려는 애들 청산해라고 일부러 출렁출렁 하는 거 있다니까 이거 다. 근데 결국은 위로 갈 것 같아 오늘 느낌에. 이 크루드오일은 비교적 정석이 많이 적용이 돼.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하면 이거 잘 해낼 수 있어. 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고 응? 저녁에 와가지고 한두 시간 딱 해가지고 한 10만원 20만원 번다 생각하면 한 달에 또 한 어? 200에서 400 더 버는 거야. 그러면 뭐 죽이는 거지 그냥. 응? 욕심 딱 버리고 알바한다 생각하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딱 알바한다 생각하고 10만원이면 200이다 20만원이면 400이야 50이 얼만 줄 알아? 1000만원이 1000만원 형이 1430 벌었어 1430 띄엄띄엄 30일 해가지고 그럼 된 거 아니야? Let's get it. 미국은 추세가 좋아. 그러니까 쉽게 안 꺾일 거야. 그냥 연속으로 막 1점 몇 안 까지면 양호.
형 말을 들으라니까 말을 끝까지 안 들어가지고 말이야. 어? 상방으로 같이 타자고 그랬잖아. 응? 객이고 그래. 여기 탄탄하게 딱 받쳐놨기 때문에 올라가면 간다. 66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딱 보기에 66. 여기 전거점 66. 66 가면 30틱이거든. 형 한 200 넘게 본다. 너 그래서 됐으면 좋겠어. 일단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73매수
매수하련다 이 말이야, 아니 매수했단 말이야.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걸지 마. 그냥 사야 돼. 푹 올라가잖아. 물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아씨 뭐해 이거. 일단 시장가로 하는 거가 정석이 이게 뭐야 근데 이거. 매도는 걸어놓는 거, 그러니까 청산은 걸어놓는 거,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진입하는 거 거는 건 별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 씨,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올라갈 것 같아. 30분 봉도 여기 딱, 그치? 5일, 20일 다 올라탔어. 66까지 목표.
매도 주문이 접수돼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다 정리해야지.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네. 그래, 잘 자라. 바이바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취소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만원 플러스 내면서 28승 3패 계속해서 연승 이어나간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